이영기 씨도 좀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공연에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꼭 뭐예요? 지워보고 싶은 건 이렇게 무대에서 항상 하다 보면 이제 가사를 까먹을 때 있죠. 저희가 순간 나갈 때가 있거든요. 순간. 아찔해요. 근데 이게 이제 김소연 씨랑 같이 제가 그 공연에 같이 상대하고 지킬앤하이드라는 공연 김소연 씨가 다 있네요. 지킬앤하이드라는 공연을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지킬과 하이드가 만나는 이제 대면하는 컨프론테이션이라는 그 노래를 하는데 공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제목. 그 노래가 진짜 어려운 노래거든요. 왜냐면 하이드랑 지킬이랑 이제 막 만나야 되는 장면인데 하필이면 이제 거기가 불이 나오는 이게 얘를 딱 돼 있는 단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딱 섰는데 이게 껄떡껄떡 하는 거예요, 이 바닥이. 껄떡껄떡 하는 거여서. 천만의 런단지 거울 속 화살 눈 감아 사라진 신기루. 그다음에 하이드로 이게 탁 바뀌면서 이게 껄떡 하는. 그럴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가사가 나가가지고. 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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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끝까지 다 했어요. 네. 와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음향 감독님도 너무 고맙다고 하고 네. 이제 낙 공연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데 팬들이 이렇게 쫙 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 오늘 나 안 날랐으면 너무 잘 들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다 아니까. 그렇죠. 네. 그분들은 안 주머를 아니까. 육성이 들렸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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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워주는 거 맞죠? 오, 네, 네, 맞습니다. 천만에는 단지 거울 속 허상 눈 감아 사라진 신기루 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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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버지는 엄격했죠.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를 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남의 대사는 잘 알고 있어요? 본인 대사들은 다 까먹어요. 근데요? 아, 그랬는데 김소연 씨가 거기서 왈왈왈왈은 뭐예요? 강아지냐고. 제가 그 공연을 혼자 원캐스트로 정말 100번이 넘게 공연을 하는 건데 진짜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도 못해요. 그냥 입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원래 곡하고 조금 한번 왈왈왈왈 민영기 씨도 해주셨잖아요. 네, 해주세요. 어머니가 떠나시자 아버지는 엄격했죠. 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 아니 왈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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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때 왜 그런지 난나나가 좀 난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와 왈왈왈왈왈 난나나는 왠지 원곡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왈왈왈왈왈은 너무 강한 소리잖아. 근데 사람이 아무리 연습을 수천 번 수만 번을 해도 순간 순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입에 모터 달린 것처럼. 엄기준 씨는 그런 적 없어요? 있죠. 엄기준 씨 있어요? 하나씩 있을 거야. 아 뭐예요 뭐예요? 저는 몬테크리스토 할 때 1막 엔딩곡이 이제 지옥송이라고 제일 단상 위에서 이렇게 어이들 뭐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건데 원래 부분 선물할게 끔찍한 지옥 너희들의 이건데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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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고현장 앞에 조그맣게 좀 프롬이라도 좀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만 안 되지. 아, 그만 안 되지. 아, 좀 아쉽네. 아니, 그 열정부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좀 있나 봐요. 윤호연 씨에게 이제 윤호 타임이라는 게 그 SM에 갔을 때 제가 좀 얘기했는데 윤상 씨는 준상 타임이 있다고 좀.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언니비법을 콘서트를 하기로 했을 때 이제 프로필 찍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또 이제 형이 우리 첫 콘서트에 자기가 자작곡을 부르자. 그래서 자작곡을 우리한테 선보여주기로 했던 날인데 악보를 보여준 게 아니고 야, 들어봐 이렇게 하는 멜로디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본인 머릿속에는 있지만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다 만들어서 이렇게 글로 써줬어요. 전 정말 이거 유럽 여행 갔을 때 기차 안에서 계속 이거 만들면서
You are the best, thank you my friend 하면서 막 가사 적고 어 좋다 좋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서 정말 들뜬 마음으로 이 친구들한테 자 이제 형이 만든 거 드디어 우리가 공연에 부를 수 있어 딱 했는데 다들 반응이 아빠 주세요 딱 이런 거예요. 또 두 분이 너무 놀리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성악가다 보니까 악보가 있어야죠. 악보가 있어야 네. 좀 익숙하고 그쵸. 보통 가수들은 이제 가이드를 듣고 그렇죠 그렇죠. 예, 가사를 보면 그걸 이제 흥얼흥 하면서 이제 외우시고 네, 그걸로 맞아요. 이제 녹음도 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악보가 되게 편하거든요. 일단 음정이 여기서 이렇게 아 5도가 올라가서 3도가 올라 아 이건 좀 이렇게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아니 악보가 아니라 일단 봐봐. 그래서 형이랑 저랑 계속 놀리면서 아니 악보를 좀 주시라고요. 이건 모르겠으니까 악보를 좀 주세요. 이제 그때부터 형님이 울락불락 했나봐요. 올라오는 거죠. 범내형이랑 저는 네. 계속 이제 제인스가 막 놀리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저 네. 촬영하는 씬이 돼서 전 촬영하고 있는데 네. 형이 사라진 거예요. 형 나 올라가서 형 좀 찾아봐요. 좀 화난 것 같다 그때. 아유 왜 화났겠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필 찍고 올라갔더니 형이 화를 내고 계시고 있고 대본을 이거 이루고 계시고 형이 화를 내고 계시고 있고 대본을 이거 이루고 계시고 아 유준상 씨도 근데 심지어 저랑 8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11월생이고 10월생이고 아니 지금 와 1년 차도 안 나는데 열중쇼를 하고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근데 정말 화가 났던 거예요? 아니 그랬는데 네. 이 친구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네. 일부러 그렇게 해놓고 네. 저 그다음부터 엄청 당했어요.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매긴다고 그러죠? 네. 그러나 이렇게 하길래 아, 네. 이 친구들이 진짜 눈치쳐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 네. 아, 내가 이렇게 하길 잘했나? 했는데 네. 그다음번에는 아,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당할 줄 알았으면 어디를 다니면서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무대에서 저를 괴롭히고 네. 저를 정말 막 무대 저기서 공연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무대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무대 문을. 그것도 제가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온다 하고서 자기들끼리 문 딱 잠가버리고. 잠가버렸어요. 음악은 흐르고 있고. 네, 웬일이야.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해. 제발. 범내야. 미안해. 제발. 범내야 미안해. 내가 고기 살게. 제일 웃겼어. 내가 고기 살게. 그래가지고 정말 딱 들어가기. 바로 전에 딱 열어줘요. 열어줘요. 막 뛰어들어서 막 하고. 그런데도 싸움이 안 나고 화가 안 나요? 이제는 네. 화는 뭐 안 내죠. 손을 되게 잘 지키시는 것 같아. 네. 네. 아니 제가 더 많이 당할 걸 알기 때문에. 아니 김소영 씨는 이런 걸 아셨어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미안해 하는 것도 옆으로 봤고요. 아, 다 보셨어요? 그리고 또 아까 이렇게 화내신 거 말씀하신 네. 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예요? 저희가 삼총사 연습할 때였는데 네. 엄기준 씨가 정말 크게 혼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 혼났어요? 기억나세요? 얘기 못 들어요. 어떻게 혼났는데요? 첫 연습 아니에요? 정말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잊을 수가 없어서. 형님들은 연습 다 끝났어요. 펜싱 연습이 다 끝났고 저는 형님들 이제 가시고 나면 저 혼자 가서 펜싱 연습을 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온다고 하니 형님들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이왕 혼자 하는 거 말고 같이 연습을 하자. 근데 제가 약속 시간보다 뭐 주말 드라마를 찍고 있었을 텐데 너무 30분 정도를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저 때문에 그 모든 앙상블부터 시작하고 형님들이 다 그 시간을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혼내줘야겠다. 근데 페이크 거죠, 일부러. 그렇죠. 제가 돌아가자마자 칼을 집어던졌죠. 일부러. 야이 삐삐야 이러면서 이제. 아니, 이제 그때는 사실 앙상블 친구들한테 기준이가 욕먹는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 친구들이 나중에 뒤에서 이렇게 기준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싫어서 제가 일부러 정말 더 크게 혼냈죠. 근데 나중에 후회했어요. 왜요? 지금 엄청 당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엄청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결론이 네. 다 내가 당하고 있더라고 지금.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네. 내가 이렇게까지 안 당했을 텐데. 야, 근데 딴 사람들이 욕하는 게 싫어서 그 자리에서 네, 그때는 본인이 선수로 친 거죠. 선수로 친 거구나.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네 분을 보고 나서 진짜 아 이분들이 팬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맞아요. 혹시 네. 오늘 해피투게더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혹시 노래 선물 좀 가능하실까요? 정말 모든 뮤지컬 배우분들이 나오면 하는 지금 이 순간이죠. 아, 이런 거. 이걸 저희가 사중창으로는 저희가 처음. 요거 한번 저희한테 들려주시겠어요? 요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